자, 그러면은 부장님의 레터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레터 제목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자, 총선 D-6일 전국 초박빙 지역구는 55개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죠. 네. 부장님의 레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레터가 찾았습니다. 네. 네, 시작할게요.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 자, 동문서답 오늘도 예, 문재인으로 시작합니다. 예, 자, 정말 민생이 너무 어렵죠? 눈 떠보니 후진국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이렇게. 기억력이 나쁘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혼밥 외교하고 무시당하고 쉐쉐 외교하는 문재인 정부로 되돌아가야겠습니까? 아,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뭐라고 하셨죠? 북한에게 가진 퍼주기 하면서 어떻게든 그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줄여서 삽소대, 삽소대, 네, 삽소대. 맞아요. 삽소대라고 했죠. 네. 문재인 발언 대받아친 한동훈이다. 네. 그말 돌려드리고 싶다. 우리 기억력 우습게 보시나? 이게 문제예요. 국민들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문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 굴종 외교, 원자력 파탄, 문정부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가? 네. 최악은 문재인 정부였다. 누가 봐도 이래요. 누가 봐도 네. 예, 솔직히 자기가 선동하기 위해서 그 국민과의 대화할 때 그랬잖아요. 부동산 같은 거는 뭐 너무 잘해가지고 할 말이 뭐 물어볼 게 없으신가요? 오히려 그냥 반대로 내질러 버립니다. 선거 막판에 자신의 존재감, 나 아직 네. 안 죽었다. 그러니까요. 드러내려고 뚝 나왔는데 엄청 아, 얻어 터지고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얼굴이 다시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들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정부 지금 수사 안 하나? 예, 오히려 그 얘기가 한동안 안 나오고 있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을 해서는 안 되었을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전혀 아닌데요? 예, 소주성 실패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소주성 같은 소주성. 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소주성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게 아니라 소주성은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제라는 것은요, 네. 한참 후에 그 후과 이펙트, 그게 그쵸. 나타나요. 예. 지금 문재인 시절에 개파친 거, 네. 최저임금 올리고 부동산값 폭등시킨 그 여파를 지금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네.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후후후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요. 부장님, 그거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응?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아직 그 재정의 펀더멘털이, 경제 네. 펀더멘털이 아직 괜찮음으로 나라에 빚을 더 내도 된다라고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 빚을 안 내면 안 된다고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문재인이 오히려 그렇게 그 카메라 앞에서 그 담당자를 이렇게 쫓죠. 그런데 그때 얘기하면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단단하다는 얘기는 자기 직전에 그 이명박 박근혜 이 정부에서 그만큼 곳간을 채워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털어먹고 털어먹고 하다가 안 돼서 빚내서 먹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지금 빚더미에 앉은 거 저 아니에요. 얼마 전에 고영주 변호사 그렇죠. 인터뷰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이 쓰신 저서 네. 간첩이 된 대통령 그거 읽고 저는 확신했어요. 맞구나. 네, 맞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네. 이게 책으로 나왔네? 맞아요. 여러분 그이 간첩이 된 대통령의 고영주 변호사의 그 저서 한번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 빨려 들어갈 정도로 예. 엄청 재밌게 썼어요. 아, 근데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그 네. 분량이 600페이지가 넘어가기 네. 때문에 예. 또 인터뷰 때문에 그것도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600여 페이지라면은 문재인의 그 의혹에 대해서 쓰기에는 굉장히 짧은 겁니다. 예. 예. 뭐 6000페이지도 뭐 모자랄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예. 정말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책을 보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네, 이 개헌 얘기 이제 슬슬 나오죠. 저쪽에서. 자, 뭐 해찬들이 200석 얘기하고 네. 이재명은 150석 나한테 달라 이러고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정권 먹었을 때 무슨 짓 했습니까? 헌법에서 자유 빼려고 했죠. 헌법에서 자유를 빼자. 네. 자유민주주의 여기서 네.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요? 네. 북괴는 지금 인민민주주의라고 자기들 그러니까요. 부르고 있잖아요. 네. 형태는 응? 다양합니다. 거기에 사회민주주의를 넣거나 네. 인민민주주의 넣거나 그게 이희천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변형된 네. 공산주의다. 변형된 공산주의. 응?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맞아. 쇼크 먹었어요, 저는. 변형된 응? 공산주의다. 예. 와,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이 40%가 자유를 빼자라고 네, 하고 있다면은 뭐 2018년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당시 그 사람들 그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얘네들한테 의회 권력을 네. 150석, 170석, 200석 주면요. 네. 헌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바뀌고도 남습니다. 100% 바뀝니다. 네, 이번에는 개헌 반드시 할 거고요. 대통령 임기 설정한다면서 그거 바뀌면서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뭐 이제 중임제로 바꾼다 대통령제를 그렇게 헌법 개헌을 하면은 그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민주당을 뽑아요? 헌법을 개정해서 자유를 없애고 어? 조국이 그러잖아요. 탄핵 같은 거 그런 복잡한 절차 안 거쳐도 된다. 그 복잡한 절차래요. 탄핵이라는 게 결국 국회에서 넘어가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한테는 그냥 복잡한 그냥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것뿐이라고 그냥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렇게 복잡하게 탄핵까지 안 가도 된다. 쫓아낼 방법이 있다.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실을 손보면 그날 그냥 바로 자를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선거 판 국면에서도 보셔서 네.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민주당 뒤에는 엄청난 뒷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어디서 자꾸 오다가 내려와. 네, 내려와. 뭐가 내려와 오다가. 네, 내려와. 내려와. 민주당 놈들은 그 정도 이 선거 공학을 네. 생각할 머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꾸 여기 경기장 밖에서 누가 이렇게 보면서 쉐쉐해라. 네. 그러니까요. 거의 뭐랄까요 한 국가급의 전략기획실이 있으니까 예,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요. 그 말만 그 지령만 따르면은. 선거가 그냥 확확 바뀌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뭐 얘기는 해도 뭐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뭐 굳이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아는 얘기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정치 지형이 얼마나 기울었냐면요. 저는 이거 좀 알아볼 건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지금 투표 동요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 건 주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못 알아봤는데요. 자. 선관위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찍 투표하삼. 일찍. 그 일찍 아침 일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침 일찍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요새 저 뭐시고 이재명이 네. 그 입에 계속 붙들고 놀려먹는 게 일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입원 찍는 사람들. 예. 거기에 상대되는 개념이 일찍인데. 네. 현수막에 대문짝만하게 일찍이라고 해놨네. 이게 아. 서울 중랑구 면목시장 앞에 걸린 투표 동료 현수막이래요. 아, 네. 우리 김은 PD 고맙습니다. 예. 투표 동료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를 독려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찍을지를 독려하는 거잖아요. 차,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아 새벽별님은 어제 동작에서도 봤다고 하시네요. 동작에서도 보셨다고? 예. 어허, 이거 큰일이네요 진짜. 여기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고 있어 우리는. 예, 우리는 뭐 여기도 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네, 참 큰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노답 삼형제에서 예, 런주당 선거요원들이에요. 척척척. 이번엔 런주당 선거요원들이다. 또 좌파야? 공정부도 그런 거 몰라. 좌파 언론. 네, 그냥 보수 아웃 외치는 미친놈들. 바보 댓글 단. 네, 몇 번째 복붙이야 양산형 댓글 폭탄. 이거 중국 쪽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 해요. 맞습니다. 야. 설문 예외입니다. 뚜 가짜 설문. 뭐야 보수로 했더니 왜 잘라. 그러면 그럴수록 뭐 과표집 되면은 네 당신들만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밴드백원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차가 이렇게 뭐 이제 한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도 어느 정도 이제 대세 흐름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여론조사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수 유권자들은 지금 뭐 나오는 여론조사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하도 이제 좀 심상치 않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나는 여론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층들이 많은 반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왜냐 조국혁신당은 지역구는 민주당 가져가고 비례대표는 우리를 찍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 안 된다. 조국혁신당이 갈 게 어디 있냐.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다가 다 놔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걸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어디가 더 우세한지에 대해서 예, 이 밴드웨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디가 더 우세한지에 대해서 그걸 계속 첨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맹렬히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좌파 집단에서 여론조사가 과표집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있다. 맞습니다. 예. 3% 정도는 깎아야 된다. 네. 그 대신 국민의힘은 3% 정도는 높여야 된다. 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3%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서 일로 넘겨가는 거라고 치면은 6%포인트 정도가 이제 이 오차가 생기는 거죠. 네,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민주당과 조국당의 과표 집대 있다. 네. 많이 몰려 있다. 네, 이런 그렇죠. 말들 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리고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계속해서 이 굴러가는 이슈. 예, 드디어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등판을 했어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 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네, 그렇죠. 해당 임직원 징계한 거고 검찰의 수사 의뢰라든가 고발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블랙 앤 화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네. 이렇게 이게 편법이냐 불법이냐,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도 저지를 수 있는 영역일 것이냐. 왜냐하면 예전에 그 선거 때마다 이제 다운 계약서가 이제 선거 후보자들 문제인 게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좀 여론에서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다운 계약서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불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냥 좀 넘어가는 좀 그런 관례상으로 그런 게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 이게 정신의 잣대를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하고 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건은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자,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블랙 앤 화이트다. 이건 빼박 확실히 범죄 행위다. 네. 이렇게 금감원장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 이건 불법이죠. 예. 자, 아래 보시면은 양문석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물품 구매 내역서가 있는데 1원 상당 물품 구매처가 이미 수년 전 폐업한 회사에 물품 구매 내역서를 제출했다. 야, 대단하다. 폐업 업체로부터도 구매할 수 있고. 네, 일부 구매처는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는 곳이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가라죠, 가라. 자기가 어디서 가라, 영수증 이런 거 만들어서 낸 거야.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 해먹지.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안 걸리길 바랐어요? 이런 식으로 사기 대출 받아놓고 배지 달라고 뚝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집을 이런 식으로 사놓고 또 배지까지 달라고 하다니 진짜 아이고 참. 추미애가 이런 거 못 잡아내게 하려고 검찰에서 금융수사 범죄당 없앤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놓고 이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이 부분을 살렸죠. 살렸죠. 이런 놈들 잡아내려고요. 허위서류 정황이 포착됐다. 이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죠.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검사들 5명이 투입돼서 지금 뒤지고 있다. 저승사자가 간 거예요. 네, 조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결과가 이게 새마을금고 조사도 나와가지고 아까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전액 환수하기로 맞습니다. 지금 결론이 났죠. 자,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유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양문석이라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사람 단지 사기 대출에 관여한 게 아니라 이미 폐업한 회사의 서류를 조작해서 냈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기 대출은 그렇게 입증을 하려면 거짓말 자료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전직 그 잘 나갔던 진짜 천재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신뢰가 그냥 확 이렇게 오르네요. 네, 이미 뭐 사기에 거짓말에 끝도 없습니다. 아, 끝도 없죠, 진짜. 네.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우리 카미님께서 오늘도 꼭 이겨서 범죄자들 죄값을 제대로 치르게 합시다 라고. 맞습니다. 이사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사. 자, 카미님에게 우릉지를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진님께서 벌써 좌파드립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중임제겠죠? 예. 말이 하나 둘 나옵니다. 이 시국에 정말 우파는 뭉쳐야 합니다. 공산당 놈들은 길을 살려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랄까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눌러놔야 되는데 눌러야 돼. 정확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염치가 없는 이 후한 무치 내 딸만 금쪽이 사기 대출하고 폭력 전과에 상해 전과도 있고 체납은 몇 천만 원대이고 룸사롱 접대도 하고 당내에서도 인정한 막말 재산 축소 신고하고 그러니까 뭐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립니다. 아니야.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선거 토론회 하는데 저 민주당 옷은 안 입고 양복 입고 갔더라고. 쪽팔린 줄은 아나 봐요. 이게 딱 진짜 좋은 비유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한 차를 팔면은 이게 용서가 되는 건가요?
참 네. 어이없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용인하니까 네. 지금 전부 전국이 네. 민주당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창길님께서도 네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네, 창길님 소중한 후원에 또 우릉지를 열심히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자유대한민국 꼭 살리겠습니다. 꼭 살리겠습니다. 네, 네 김옥자님께서 네, 수고가 많아요 해주시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유권자를 기망하지 말고 네, 사퇴를 사퇴해야 해야죠. 되는데 뭐 안 예. 하면 우리는 좋아요. 네, 뭐 계속 버텨도 네. 뭐, 예, 뭐 양문석, 김준영 그 아래는 김준혁 짤도 있습니다. 네, 외설 막말꾼 둘이 버텨 그냥 버티고 다 말아 훌훌 말아 드셔. 이런 그래서, 사람이 수원에 나왔어요? 아, 참 6.25 참전에 고마워하면 친미사대주의다. 네. 야, 이건 정말 진짜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어제 전달해 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내 전공은 궁중회로다. 한신대 교수라죠? 아니, 그냥 자기가 재밌게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음담펴서 즐기면서 그냥 사시지. 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다 이렇게 하나둘씩 기어 나오는지. 제가 뭐 관상을 좀 보긴 합니다만 굳이 관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네, 탈 보면 딱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저희는 낯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낯짝을 가리는 거지. 자, 조상우 어제 네. 갑자기 갑툭 튀어나와가지고 두둔했어요.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데 뭐 명함은 거창하게 달았네요. 이 사람 뭐 변호사인가 보죠? 네. 예. 학자로서의 역사적 사실 언급한 것? 니들 그런 얘기할 때 왜 류석춘 교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냐? 정확하시죠. 예. 우리 백만 배우, 영화 배우 보고 싶죠?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낭랑클럽은 고급 접대 호스티스 클럽이다. 실제 매춘 또는 유사 매춘 이용 묘사들 나온다. 이거 헛소리라고 네. 다 기사 났는데, 아이고. 이거는 네,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거 논란되면 그러겠죠. 아니, 그냥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냥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조상호 같은 패널 갖다 앉히지 마. 격 떨어져. 네. 아, 그러니까요. 종편들 명심하세요. 아유, 근데 뭐 차라리 문호수를 좀 앉혀. 아, 저 좀 해주세요, 진짜. 문호수를 앉히라. 어떻게 조상호 같은? 그래서 새벽에는 여기 새벽엔 예, 한 오후쯤에 가가지고 한번 갔다 오고 예. 자, 새벽별님께서 문호수를 앉혀라. 새벽별님 이사운동 감사합니다. 요즘 이팔 때문에 스트레스. 네, 지금 이팔 운동이 있죠. 네. 지금 요 자유통일당에서 예, 그 8번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팔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자, 물론 우리 애청자님도 이사 뭉칩시다. 이사운동하십자. 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감사합니다. 이사운동. 이사만 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사 그러니까요. 운동. 이민 네. 안 가려면 이사해야 돼요. 이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민트라테 TV님께서 중국 유학생들 민주당 찍게 되어 있는데 중국인들 외국인 투표 자격은 왜 주는 거죠? 네. 이게 네. 그 민주당 놈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기가 막히다니까. 아, 나 이거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만 아니면은 제가 나중에 스크린샷으로라도 해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이 수도권의 한 모처예요. 민주당의 유세차에 어떤 여성분이 이제 운동원으로 올라와요. 파란 옷 입고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중국말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 자막을 보니까 내일 지방선거니까 빨리 네. 신분증 갖고 와서 투표해라. 이 중국인 분들 다 투표하자고 아.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아니 중국말이 계속 유세차에서 중국말로 계속 떠들어요. 그 지역에 이제 중국인들 많이 사니까 그 보면서 참 와 이게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 놈들은 자기들이 네. 정권만 잡으면 제정신 바뀐 사람은 자기들 지지 안 해주니까. 네. 중국 놈들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왜 이거 새벽 예슬님 예, 인간 같은 것들이 나와야 누굴 뽑을지 고민이라도 하지요. 이사 제대로 해서 정상화된 국회 한번 봅시다요. 화이팅. 해주셨어요. 화이팅. 네. 새벽 예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벽 예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유 대한민국 꼭 지키겠습니다. 야, 아우, 네. 감사합니다. 이사 운동 꼭 해주십시오. 아니 그 수리남 보면은 네. 그 수리남에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그 중국에서 중국계 조폭들이 선거에 이제 개입을 해요. 그래서 네. 야, 그 다 몇 번 찍으라고 이러면서 투표장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그 중국인들의 세력이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교가 서로 상호주의도 맞지도 않아요. 주권사대주의에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간다 해가지고 중국이 투표권을 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들은 그런 선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줘야 되는 이거죠. 자, 고단한 LI님께서 네, 두 분 화이팅 하면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이번 선거에서 자유대한민국 꼭 지키겠습니다. 아, 꼭 지켜내겠습니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단한 LI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릉지를 올립니다. 네, 이사운동 잊지 마세요. 이사운동 꼭 하셔야 돼요. 이번에 사 찍으면은 네. 이재명 날아갑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부동산 달인 이제 네. 부동산 달인 편까지 끝없는 달인 시리즈. 지금 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뭐 네. 양분함 김병욱 이런 김병욱은 또 우통 까고 사진 찍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우통 까고 사진 찍고 그 옛날에 조경태 뭐 의원이 했었는데 경찰 도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참 그 최재성 전 의원이 생각나는군요. 예. 20대인 두 아들에게 한남동 단독 주택을 증여했다.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한남동의 그 마지막 이 로또라고 하는 그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네요. 네. 예. 그래서 참 뭐랄까 2019년이면 문재인 정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뭐 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해 내고 있으면서 네. 이 밑에서 이 측근들이 하는 짓거리는 자기들끼리는 네. 사기 대출 받고 세금 포탈에 먹고 불 증여하고 그러니까요. 별짓거리를 다 해요. 네. 그리고 김병욱 같은 경우는 뭐 또 쪼개기 의혹이네요. 아, 김병욱은 뭐 네. 그 상가에 아주 짜투리 땅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상가 분양받을 때 아. 그걸 또 받을 그걸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재개발에 알바키 같은 거네. 그렇지. 네. 재개발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이 김병욱이는 경찰도 네. 3명이나 폈어요.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리님께서 네, 이사 화이팅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마리님의 소중한 후원에 또 우릉지를 올립니다. 네. 저희 네. 어머니도 그 더러운 종북 자빨놈들 어떻게 하면 입성 국회 입성 안 되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보셔가지고 2번 4번 찍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 한 번 더 정리해드려야죠. 아빠 찬스는 양분함 공영훈. 그렇습니다. 사기 대출 의혹은 양문석. 네. 외설 막말꾼은 김준혁입니다. 방탄용 배지 획득까지 이제 한 6-7일 남았어요. 네. 6일 남았어요. 더 이상 유권자 기망하지 말고 사퇴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어차피 배지 달아봤자 네. 끌려 나가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버틴다면은 네. 세게 벌할 겁니다. 네, 끌려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있죠. 원희룡 후보가 이제 그 후보자 토론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 아파트 이름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 아니라서 제가 우리 실무관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아파트 이름을 모르는 자기의 불성실함과 상대의 성실함을 이렇게 깎아치려고 본인은 외워놔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다. 그냥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잘 빠져나가. 한심한 게 뭐냐면 예.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네.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아파트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 재개발 아파트 이름이 하나 아파트였어요. 그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몰라가지고 받아먹지 못하고. 아니 근데 그거는 천재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했는데도 모른다면 너무 놀리는 거나, 거죠. 예, 놀리는 거죠. 놀리는 예. 거예요. 하나 아파트인데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를 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 와. 아무튼 배꼽 잡았어요. 아니, 이런 사람을 왜 뽑아주는 거야? 이번에 진짜 이번 총선 때 진짜 가장 스타는 진짜 원희룡인 것 같아요. 네. 네, 원희룡. 아 원희룡은 네. 대통령 해도 돼. 아 그러니까요. 대통령 깜이야. 아 참 정말. 그래서 어느 진짜... 네티즌들이 이런 짤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네, 안산 국민들이 그러죠. 네. 꼭 그렇게 다 망쳐야만 속이 우려냈냐. 자, 이재명의 안산 선물이다. 네. 11억 편법 대출 양문서 안산에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옛날에 대리기사 갑질을 했던 김현도 안산에 나와 있습니다. 조용하죠?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다. 네, 이 네 명이 다 안산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맞네요. 안산이 무슨 죄야 도대체? 여기 안산 단원들이었잖아요. 코인 대장은. 안산에는 왜 이런 사람들만 밀어넣는 거야? 안산에 무슨 안산 가서 술 먹고 한 대 맞았나?
왜 이런 사람 이런 저 인물들만 주구장창 밀어넣느냐고. 그러니까요. 아 이거 지금 안산에 아깝니다 진짜. 안산분도 심판해 주십시오. 아 이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 양문석 같은 경우는 또 옛날에 그 안산 그 지금 갑에 출마하면서 예전에 안산 지역에 대해서 예, 또 비하를 했던 그런 엄청 사람이에요. 엄청 비난한 거였죠. 예,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은 안산을 싫어하나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놈들은 예. 자기들 이렇게 무지성으로 찍어준 애들은 네. 슬금슬금 놀려먹어. 그 맞아요. 아래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게 또 어제 이재명은 그 평택은 쉬운 지역이다. 아 이딴 말 해가지고 아 평택은 쉬운 지역이죠. 아, 평택은 엄청 쉽습니다. 말랑말랑하지요. 아, 부장님 이제 천재인 게 어떻게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키, 사람을 킹받게 아, 이 너무 어제 네티즌들이 열받는다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 선거 요새 맨날 재판 끌려가고 재판장 가가지고 힘없는 척 하다가 네. 차에만 자기 차에만 타면은 카메라 켜고 이거 하거든 이 짓거리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킹 받는 표정 보세요. 네, 아니 구두 어? 구두급 뜯어가지고 쇼하고 구두가 여러분 우리가 뭐 구두 많이 신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영업맨들도 구두가 굽이 이렇게 뜯기기는 쉽지는 않아요. 웬만한 뭐 진짜 싸구려를 신지 않는 한은. 그런데 그게 뜯길 정도면은 그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어찌됐건 간에 그 정강이가 체중을 이렇게 견디기 위해서 약간 휘어있기 때문에 구두급이 바깥이나 어디 이제 불규칙적으로 먼저 닳습니다. 해병대에서 천리행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네, 맞아요. 자갈밭을 걷지 않는 이상 워커 바닥도 네. 그렇게 찢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천리행군 딱 끝나면은 이제 열흘 정도 쓰고 나서 그 군화를 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새 거를 써야 되는데 그 정도로 쓰지 않는 한은 자갈밭을 돌길 예. 걸으면은 그렇게 뜯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가 무슨 돌길 걸었어. 구두 밑창이 그렇게 많이 소모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뜯어진다. 이거는 잡아 뜯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드라이버로 여기 예. 그러니까 구두굽이 뜯어진 게 아니라 구두굽 찢은 거예요. 이렇게 막 드라이버로 막 예. 굽짓. 그래서 요새 네티즌들이 너무 네. 열받으니까 승리의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인증샷이냐? 저는 방송 끝나고 이 세트 먹을 네. 거예요. 요즘 네티즌들이 인증샷 릴레이가 올라오는 막 그 한동훈 세트 인증샷이라고 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인증샷이라고 하죠. 네. 김치 사발면에 콜라 한 캔. 아, 아 짠하다. 예전에 영화 황해가 네.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 때, 네. 그때 하정우 세트가 유행했었어요. 하정우 세트 있었죠. 예, 신라면 컵라면에다가 휠터치.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와 이건 진짜 기분 좋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사진 릴레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선거 때 꼭 나가서 이사 운동하고 예. 그 의회 권력을 의회 폭거를 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 예.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김치 사발면에 콜라 한 캔. 예. 콜라 얼마나 짜네요. 예. 와. 우리 20대 젊은이들 아직도 이렇게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노량진만 가봐도 예,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 이렇게 뭐 위에 아까 나온 사람들처럼 뭐 아빠 찬스 그리고 뭐 편법 대출, 불법 대출 뭐 이런 거 못 해가지고 다들 그냥 거기서 그렇게 뭐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당하게 살라고. 네, 맞습니다. 예. 아, 참 정말 이런 위선자들을 다 속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신지호의 쿨톡에서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길래 한번 올려놔봤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막판 스포트? 7일 아, 저 선거 7일 전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언제 그 정당에 투표할 마음을 먹었느냐 했더니 그 스윙 보터층, 부동층 40%가 네. 7일 전쯤에 정했다는 거예요. 아, 일주일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막판에 자기가 찍을 정당을 정한다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야 막판 표심 단속을 한다. 맞습니다. 예. 이재명이 얘기한 게 이게 그거예요. 아, 자체 분석했는데 아, 천표 그 천표 안짝으로 차이나는 박빙 지역이 49곳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면 뒤집어집니다. 라고 지금 보수 쪽이 결집을 하니까 네. 아픈 척 약한 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은 49개 국민의힘은 55개 이렇게 네. 선거 판세를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단순히 뒤집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버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누구야? 더 예. 절실해 보이나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자. 이 사람은 절실해 보일 수가 네. 없는 게 아니 이 사진 많이 퍼뜨려 놓고 싶다. 네. 자 절실한 사람의 표정 한번 보시죠. 킹 받는 표정. 평택은 쉬운 지역입니다. 아니 요즘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누군가가 어떤 일을 쉽게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하는 이거다. 네.
뭐 기타 치는 사람이 기타 쉽게 치는 사람은 진짜 엄청 잘 치는 거잖아요. 네. 요즘 보면은 레터가 술술 읽히는 거 보니까 부장님 네. 요즘 진짜 작듯한 것 같아요. 네, 네. 요새 짤이 워낙 많으니까. 야, 그거 골라내는 것도 진짜 네. 시간 많이 걸릴 텐데. 감사합니다. 자, 엉망진창 여론조사에 의문을 표시하는 국민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을 긁어온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네티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론조사 응답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껏 수도 없이 여주 전화 받아봤는데요. 제 나이, 성별, 지역 제대로 입력하면 뚝 끊기고 그래서 다음번에 다양하게 다르게 입력해봐도 뚝 끊기고 지역 성별 바꿔봐도 뚝 한 번도 성공해본 적 없네요. 여주 참여하려면 나이, 성별, 지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 돼.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꽃 전화 한번 받아보고 싶네. 이게 꽃이 이 털보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업체죠? 아, 그러면 얘는 여론조사 꽃을 그 돈 만 원 내고 구독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 그 여조꽃 전화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 예. 걸 보니까 친민주당 성향의 네티즌인 것 같아요. 설문 참여 컷당했다네요. 모두의 공원은 보니까 이게 클리앙이라는 사이트에 맞아요. 있는 게시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좀 약간 좌성향이죠. 그렇죠. 예. 여론조사 꽃 전화 왔는데 설문 참여 컷당했어요. 모르는 번호, 저장 안 된 번호 거의 안 받습니다. 02로 시작하길래 받았는데 여론조사 꽃이라니 응답해야겠다며 연령 선택, 성별 선택, 해당 나이와 성별에 대해 더 이상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끝. 이런 어물 때가 있네요. 근데 아니 이거는 만약에 해당 부분이 조사가 끝나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응답 안 받고 끊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아래 리플 다른 사람이 수도권 30, 40대 남자는 안 받아줘요. 60대 여자라고 하세요. 바꿔가면서까지는 예. 안 할 것 같다. 예. 어떤 사람도 또 본인도 난감하죠. 저도 예. 여론조사라길래 마음 다잡고 준비하는 40대에서 컷당할 것 보니 다음부터는 10대 또는 70대라고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천 표, 몇십 표 차이로 승부를 갈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세라는 예측이 쓸데없게 됐다라고 지금 여론조사를 믿을 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지요. 네, 본인도 아 약을 하도 쳤는데 저쪽에서도 약을 쳐서 약기운이 너무 세져서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됐어. 정확하시지요. 네. 그래서 민주당 당직자 어떤 당직자는 사흘 전부터 경합 지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본 게임 시작이다. 자 말씀해 주시는 순간 네. 8시 26분 지나면서 아 멸공왕수님께서 19대 대선 결과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표 갈려서 문재인이가 당선되었습니다. 8번을 외치고 계신 분들은 이재명이 당선되길 바라면서 계속 외치세요라고.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재인은 당시에 그 탄핵 국면에서도 41%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은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계속 부글부글해가지고 또 벌벌 떨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지율을 계속 올리는 데만 골몰을 하고 온갖 포퓰리즘을 했습니다. 정확하시죠. 그 안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있지 않다는 의혹도 많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무슨 대통령 지지율이 공산당도 아닌데 80%를 막 네. 차지하지 않나. 그래서 야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러면서 약간 좀 낮추기도 하고 예 아이고 네 멸공왕초님의 소중한 후원에 우롱지를 올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등장했더니 아주 그냥 네. 아우 네. 아니 지금 감사합니다. 아니 1300분이 네. 넘게 봐주고 계세요. 네 지금 네. 뭐 아니 문호수 PD 덕분인데 아니죠. 자 우리 완전체가 왔으니까 네 4월 10일 네 범죄자들에겐 합당한 처벌을 네 진짜 일꾼에겐 일할 기회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일꾼에게는 일할 기회를 범죄자들에게는 처벌. 기회를 주세요. 네. 범죄자들에게 왜 표를 던지십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국회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네. 깜빵 보낼 사람을 국회로 보내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정확하시죠.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여러분의 소중한 권한인데 자 진중권 얘기 한번 좀 전해드릴게요. 네, 샤이보수. 중권과 이제 국힘은 샤이보수를 최대한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여다봤더니 네. 국힘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건 팩트예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여론조사 보수층이 응답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보수층이 정치 뉴스를 꺼버리고 관심을 안 가지는데 결국 투표장에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지더라도 선전할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아 제대로 보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 가셔서 찍으시라.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면 네.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뭐 어쨌든 네티즌이 만든 짤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만 보고 찍으라. 왜냐면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네. 수 있으니까 그냥 국민만 보고 찍으라. 찍으라. 이거는 이 문구 자체만 보고 보면은 굉장히 올바른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건전한 얘기입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서 지역구 선거는 국민의힘을 찍으면 되는데 비례대표 선거는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네. 어르신들이 아직도 계세요. 아, 야 이거 4번에 국민의 미래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운동 그 네, 국민이 그렇죠? 우리 국민입니다. 네, 그 국민이 우리 국민이에요. 네?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후보는 2, 정당은 4 이렇게 이사 운동을 하고 이사 있다. 맞습니다. 이사 운동 잊지 예. 마세요. 이제는 뭐 그냥 다 소용 없어요. 그냥 네. 무조건 전쟁이에요. 자, 여의도 자. 연구소의 분석에 따라 광폭 강행군을 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어제부터 시작된 네. 광폭 강행군이 예. 초접전 초박빙지만 이제 다니거든요. 아, 춘천도 지금 예 그래요. 원래 강원도에서 네. 원주 춘천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원주 춘천이 이게 힘들어요. 네, 이게 영서 지방은 네. 네, 이게 또 좀 수도권 분위기 많이 타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서울의 험지를 훑습니다. 아 어디부터요? 네. 뭐 도봉 이런 데나요? 10시에 도봉부터 시작해서 예. 도봉, 중량, 동대문, 광진, 구리, 강동, 송파, 수원, 용인, 오산. 평택까지. 아 그렇군요. 야 그 할 말 많겠다. 게다가 여기 수원 용인 오산 평택 이쪽은 또 GTX-A 개통해가지고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수원 용인 수원은 특히 지역구가 5개인데 네. 민주당이 석권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석이라도 제발 부탁드리는 네. 게 한석이라도 국민의힘을 좀 주세요. 아니 박문규 이수정 이 두 분은 좀 이번에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네. 수원에 오신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에서 정말 신경 써가지고 네. 전략적으로 넣으신 분들이고 맞아요. 용인도 마찬가지. 수원 용인 오산까지. 오산 다이묘 이제 안 나오잖아. 오산 다이묘. 안민석이요? 네. 안민스톤 이제 안 나오잖아. 제발 그러니까요. 좀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뉴데툰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변에 이거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끔찍하다. 그냥 아주 이 사람들 웃고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저 꼴 보기 싫어서 투표는 한다. 네, 투표장 가는 발걸음 네. 네, 무겁습니다. 그래요 뭐 국민의힘이라고 지금 뭐 마음에 들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손뼉치고 발구르고 야. 비명 지르면서 웃는 꼬라지를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아유, 참 정말. 자, 지금 시각 8시 31분 지나고 네. 있는데. 아, W님께서 자유우파 자유우파 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유튜버 걸러냅시다. 특히 민주당보다 국힘 한동훈 까는데 혈안이 된 고성국. 아, 지금 요즘에 고성국 TV에서 그러고 있나 보죠?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아직도. 야,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윤한 네. 갈라치기 그만하시고요. 아, W님 감사합니다. 네. 네. 윤한 갈라치기 그만하십시오. 네, 멈춰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와, 이게 떨리는 것까지 똑같이 하시는군요. 아, 평양에서 이렇게 호소하셨죠. 아, 저 나날이 업그레이드 돼 가는데 네. 부장님의 성대모사. 빨리 건국정제 2편 보고 싶다. 그러니까요.